드라이하다는 표현이 예. 왜? 그러네요. 예, 건조하다. 아, 떫은 거 먹으면 입에 건조해지는 느낌 들잖아요. 혀가 건조해지. 저는 말 나온 김에 전 이런 표현도 너무 어렵죠. 좀좀 네. 좀 뭐랄까 다른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약간 좀 있어 보여. 아 제가 옛날에 만화책을 진짜 많이 봤는데 시네물방으로 봐서 그때 네. 와인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는데 와인 이렇게 한 모금 하다니 막 마치 저 들판에 떠 뭐 하는 갑자기 뭐 어디서 막 베리 나무가 나고 막, 막 그걸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진 않아요. 안 돼요. 제가 뭐 제가 아직 그것까지 못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가끔씩 저도 먹다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하는 거 있죠. 그쵸. 진짜 저도 네. 제가 산 건 아니지만 한 잔씩 주실 때 오 이거 진짜 맛있다 하는 거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드라이하다 뭐 프루티하다는 알겠어요. 뭐 과일 향이 난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드라이하다 네. 뭐 오크 또 뭐 있죠? 뭐 무겁 헤비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라이트하다 뭐 라이트하다 뭐 미디움 바디 바디라는 말이 들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 네. 말이 네. 조금 뭐 균형감이 있다 피니쉬가 저는 좋다 저는 너무 어려워요. 이건 아직도 이거요? 그냥 로마 존맛 둘 중에 하나 결정되는 인생에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드라이하다는 게 뭐예요? 아 드라이하다는 이게 참 표현이 묘한데 약간 떫은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요. 드라이하다 떫다? 네 떫다 근데 떫다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드라이하다는 어때요? 있어 보이나요? 건조하다? 근데 실제로는 입이 그러니까 드라이하다는 표현이 네. 왜? 그러네요. 왜 건조하다. 아, 떫은 건 먹으면 입에 건조해지는 느낌 들잖아요. 혀가 건조해지죠. 그 그런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을 좀 상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와인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방법. 왜냐면 나는 분명히 먹었어. 개 존맛. 이러면 되는데 존맛. 이러면 되는데 실제로는 막 와인을 잘 드시는 분들 옆에서 야, 드라이 안 돼? 그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거기서 아니 그리고 와인을 개존만 말하기 좀 어렵거든요. 추천해주는 네. 사람도 드라이한 와인 좋아하세요? 이렇게 먼저 나는 질문을 하면 멘붕 오죠. 그냥 전 단 거 좋아해요. 단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프루티한 거 좋아하는 거죠. 네. 실제로 와인의 향이 달다라고 그럴 때는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럼 바디감은 뭐예요? 바디감이요? 바디감은 바디 뭐죠? 바디라는 단어가 몸이죠. 그러니까 바디는 실제로는 이 묵직함을 논해요. 그 바디감이라는 거를 말할 때는 그러니까 입 안에 이렇게 와인을 마시고 입 안에 남겨지는 어떠한 이렇게 묵직함을 얘기하거든요. 묵직함을 뭐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감을 만약에 설명한다고 하면 묵직함. 이러면 우리가 누가 봐도 포도주를 따랐을 때 얘가 조금 더 예를 들면 분홍색에 가깝고 얘가 조금 더 짙은 갈색에 가깝으면 얘를 짙은 갈색을 마셨을 때랑 분홍색을 같이 마셨을 때 짙은 갈색이 훨씬 더 묵직한 느낌을 주게 돼요. 이걸 바디감이 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바디감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포도에 들어가 있는 원래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포도 안에 탄닌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포도 껍질 쪽에 이 떫은 맛을 내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이게 발효되면서 바디감을 주게 되거든요. 떫은 맛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품종에 네. 품종과 가끔 아까 물을 얼마나 넣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 바디감을 올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포도만 넣는 게 아니라 포도 가지나 그런 거를 같이 넣는 그럼 바디감이 더 생기는 조금 더 생기는 거죠. 떫은 맛을 더 줌으로써 네, 그런 작업도 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건 조금 약간 아는 척하기 좀 좋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그 바디감이. 네. 일단 어렵다 싶으면 바디감이 어떻다 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유용한 얘기였던 것 근데 표현 많이 하는 만큼 늘어요. 와인은 그러니까 와인은 표현 그렇죠. 많이 하는 표현 많이 할 수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네 다음 얘기할게요. 네네. 제가 아 이거는 무슈키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지금 네. 이 순간 바로 프랑스로 갈 수 있어요. 현지가 여기 한국 가격 아니고 아, 현지가. 현지가로 지금 바로 딱 마실 수 있어요. 프랑스로 네. 타임머신 타고 갔어요. 예. 아나가 지금 하는 질문을 딱 들은 순간 제가 정확하게 딱 떠오른 와인이 있네요. 네, 이름 아나, 딱 바로 설명해주세요. 도멘 들라 로마네 콩티. 얼마쯤이에요? DRC인데요. DRC라고 해서 4-5천만 원 정도 해요. 네? 네. 예서 없다면서요? 저 한 번씩 없습니다. 아. 물론 DRC라고 하는 그룹에서 나오는 와인을 마셔보긴 했어요. 네네. 뭐, 라로마네나 뭐 약간 있어요. 그런 와인들을 마셔보긴 했으나 DRC 그룹에서 나오는 도멘 들라 로마네 콩티라고 하는 와인은 저도 못 마셔봤거든요. 그러면은 마셔본 것 중에 다시 마시고 싶어요. 네, 하나만. 저는 모를 것 같은데 아까 남부 와인이라고 저는 트레발롱이라는 와인인데 모르셔서
소망 하나. 스트레벨러? 네. 마지막은 저도 되게 유럽에 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배웠어요. 와인 마실 때 이렇게 테이블 매너. 네네네. 특히 그 지금 촬영해주고 계신 분께 많이 배웠거든요.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매너가 있겠지만 특히 꼭 지켜야 되는 매너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와인잔을 갖고 와봤습니다. 와인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컬크랜드라고 써있어요. 근데 이게 가성비로 되게 좋다고 하네요. 네, 컬크랜드 와인잔. 그래서 제가 와인잔을 가지고 이제 와인을 내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누군가가 따라주잖아요. 주로 종업원이. 그래서 그때 어떤 매너를 가질 수 있는지. 네. 저도 되게 20살 넘어서 그러니까 한참 나중에 유럽 가서 배웠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배우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는 길에 샀어요. 포도주스. 포도주스. 같은 포도니까요. 네,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따라 드릴 테니까 종업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와인은 보통 처음에 이제 닦았어요. 방금 막 오픈했어요. 보통은 이제 조금 따라주죠. 맛을 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와인을 따기 전에 먼저 내가 시킨 와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상표가 적혀 있잖아요. 상표가 적혀 있잖아요. 상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와인으로는 라벨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시킨 와인이 이게 맞죠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실제로는 절대로 와인은 뒤쪽에서 까서 오진 않아요. 아, 눈앞에서 까. 네, 왜 그러냐면 와인이 가짜가 많았다는 얘기도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와인을 보여주고 당신이 한 게 진짜 당신 시킨 맞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서 까는 방식을 하죠. 그건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와인을 따를게요. 네. 여기다 따를게요. 다 따르시면 안 되고요. 네네. 네. 요기. 그 정도로 봐봐요. 걱정이 되세요. 3분의 1 정도로 따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네. 따르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따르는데, 그죠? 저 따라요? 그냥 지금? 아, 처음 따르는 잔은요. 네. 실제로 이게 처음에 테이스팅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날 내가 초대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호스트라고 하죠. 호스트가 그걸 맛보게 돼요. 그래서 호스트 잔에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어, 누가요? 우리 막 우리 외국 유럽에서 회식할 때 귀신같이 왜 그러냐면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아니야, 내는지를 아니야. 종업원들이 다 알아요. 종업원들이 실제로는 가장 나이가 있는 사람한테 갑니다. 첫 잔은 다 따르면은 이걸 테이스팅하는 용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맞아요. 네, 아니, 진짜 이 정도? 딱 이 정도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따랐어요. 진짜. 이만큼 따른 게 맞아요. 네, 이만큼 따른 게 맞아요. 이만큼 받은 걸? 제가 호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와인을 볼게요. 와인, 진짜 와인 색깔 같아서 군침이 약간 돌아요. 조금 약간 바디감이 옅은 것 같아요. 오, 그쵸. 약 라이트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밑에 이런 하얀 용지가 있으면 참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와인 색깔도 볼 수가 있어요. 보고, 색깔 한번 보고. 색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 괜찮나. 뭐 혹시 색이 이상하지 않나 한번 보고. 이렇게 코를 살짝 넣어서 향을 맡아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처음 맡아보는 향은 이거를 이제 아로마라고 해요. 아롬. 처음 맡는 향? 이게 포도향이 많이 나요. 아로마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월링이라고 하는데 와인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 와인은 돌리려고 몇 바퀴 돌려야 돼요? 아, 많이 돌리면 좋고요. 아, 그냥 이런 게 진짜 궁금하시더라고요. 아니, 몇 바퀴는 느낌이에요.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와인을 돌리는 게 아니라요. 와인을 땡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와인잔 이렇게. 그러면 안 흘려요. 왜 하는 거예요? 네,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흔드는 게 있고, 뭐 만약에 초보자분들은 사실은 예의가 좀 아닐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래 놓고 그냥 이렇게 흔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흘리는 거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왜 이걸 흔드냐면요. 실제로는 와인이 병 안에 있었죠. 병 안에서 이걸 꺼내서 여기다가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로 이렇게 산화되는 것처럼 산소를 좀 주입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와인을 처음 마실 때 아까 첫 향은 아로마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해서 마시는 향은 부케라고 해요. 부케요? 부케. 우리 알고 있는 부케. 꽃 부케? 네, 그 부케. 부케는 여러 가지 꽃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다양한 향을 내죠. 마찬가지로 숙성된 향, 와인의 숙성된 향을 맡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서 맡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맡았기 때문에 와인의 컨디션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초보자분들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게 좋냐 안 좋냐는 약간 눈치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난생 처음 마셔보는 와인은 이게 맞는 맛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많이 마셔보니까 호스트는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 와인을 더 많이 마셔본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와인을 고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분별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한번 마셔볼게요. 일반 전체에 내가 단맛과 신맛과 쓴맛을 다 느낄 수 있는 혀 안쪽까지 다 굴려서 마셔보는 거야. 그리고 쉬운 방법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쿵쿵한 냄새가 나거나 그런 경우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딱 마셨으면 내려놓고 아까 나한테 서비스를 해준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하면은 바로 이 잔을 제외한 나머지 잔의 와인을 따라주게 돼요. 그럼 이 잔은요? 이 잔은 마지막에 따라줘요. 마지막에? 네, 제일 마지막에. 룰이에요? 네, 그 룰입니다. 아니요. 마지막에 따라주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여성분부터 먼저 따라주게 돼 있어요. 네, 여성분 중에 좀 연장자. 뭐 기분 나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에게 먼저 따라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와인 마시는 거는 사실은 알면 알수록 되게 심오한 세계인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나중에 미래에 네. 그런 리뷰를 할 수 있겠죠. 막 마치 아나의 뭐라 그래야 돼? 뭐 피레네 산맥 위에 올라가서 마침내 마침내 정상을 찍고 온 듯한 느낌이 그런 있었다. 그런 상쾌함. 제가 봤던 표현 중에는 시네물방울의 그 표현 중에는 먹는 순간 남미의 정열적인 그 포만감을 통해서 삼바 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신기하긴 했어요. 아주 진짜 와인은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와인은 잘 즐겁게 마시고 그러니까. 즐기기 위한 그쵸.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와인을 마시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게 느낌이 되니까 하나도 많이 마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인 가서 많이 마셔볼게요. 싼 와인. 비싼 와인도 한번 마셔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곧 있으면 스페인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은 스페인 와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리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서 또 먹어보고 제가 기회가 되면 유튜브 찍을게요. 제가 표현해볼게요. 뭐 드라이하다, 바디감이 어떻다 뭐 얘기해볼게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랜선으로 또 후기를 줄 수 있도록 다음 편에는 스페인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조금 알긴 알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저희는 이 1편 프랑스 와인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2편 스페인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